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록달록 단풍이 든 가을나무를 그려서 예쁜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줄기와 가지 부분은 유성펜으로 그려줄 거고 나무 잎들은 물감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네임펜이나 매직 같은 유성펜 이용해서 나무 줄기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뿌리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두꺼워진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가지 그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의 줄기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투명한 느낌의 수채 물감을 이용해서 나뭇잎들을 단풍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풍 색깔들의 물감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책갈피 만들기 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물감을 먼저 이렇게 색칠하고 그 위에 물을 톡톡 얹어주고 나서 나중에 닦아내는 방법으로 투명한 나뭇잎을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색깔 물감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다양한 크기로 그려주세요. 물도 톡톡톡 얹어주시고 물기를 없앤 붓으로 닦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닦아내도 되고 아니면 휴지를 직접 이렇게 대서 물기를 빨아들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휴지로 닦아내면 조금 더 물기가 많이 닦여서 색깔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붓으로 닦아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 나무가 완성이 됐고요. 밑에 어울리는 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판 지우개 도장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우개를 이렇게 직접 제 이름을 팠는데요. 이 지우개 도장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감성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